자, 안녕하십니까. 연어TV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젤다 게임상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를 뺏으러 왔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해버리네. 자, 힙스놉스죠, 얘는? 뼈의 힙스놉스? 스타르 힙스놉스 맞았네. 일단은, 사기 스킬을 하나씩 쓰겠습니다. 그렇게 됐네. 아, 이거를, 눈 안을 깨야 끝나는 약간 그런 거네. 일단 한 대로 뭐야. 끝나버렸죠? 생각보다 간단했네요. 그리고 보물이 나왔습니다. 번개 한 방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번개 아이템이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아이템을 못 들거나 그런 사태를 받기 위해서. 자, 젤다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인 하이리아의 방패입니다. 용사가 얻었다는 전설과 함께 고대 하이라르 왕가한테 이어져 봤던 방패입니다. 압도적인 방어력 그리고 내구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계속 있어야 했던 거죠. 멋있네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퀘스트는 이거입니다. 자, 하이랄의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이 식당 근처에 있는 도로, 훈련소, 그리고 2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저기 위에 뭔가 있어 보이죠? 빵이야. 그럼 아래 떨어지기 있고. 자, 이게 EX.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입니다. 4. 생각보다 약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가기 전에 위치는 이쪽에 아마 전면이에요. 전면이면 그 지하 쪽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 훈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복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당 근처에 있는 복도 쪽으로 쭉 오면 이렇게 무기고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무기고 없으면 여기 와서 꼭 가져가신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다음 장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해서 날든 해가지고 옆에 방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식당이죠. 그럼 식당은 아니고, 식당이 2층에 가고, 이제 복도 근처였죠. 힌트가, 네, 여기 가까이 있는 복도 쪽에 있다고 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계속 식당이니까 여기 무시하고. 아래쪽으로 쭉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쪽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눈이 있네. 없나? 보물 없나? 와우.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긴 아니고. 아까 길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에 가면 작은 방이 있죠? 뭐야, 원래 없었잖아.
여기 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 생겼는데 그 방 안에 있죠. 자, 그러면 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번엔 옷이네요. 자, 이번엔 한꺼번에 입겠습니다. 한꺼번에 입어야 더 느낌 나기 때문에. 자, 검까지. 이것도 한 세트라 가지고 일부러 버리고. 뭘 버릴까? 36 필요 없으니까 검으로 얻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2층에 가보더라. 자, 잘못해서 1층에 가가지고 보스랑 싸워왔습니다. 자, 절대 1층으로 가지 마시고 그 보스 쪽에 가면 이 위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야 하고 이런 무늬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무늬로 점프해버리면 바로 보스랑 싸우기 때문에 쭉이 보이는 보석을 가져옵니다. 따단. 그러면 이제 병에 대한 모든 아이템이 뭐였죠? 따단. 이쁘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장비를 하고 있는 것들, 얘네들도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원래 여기가 망하기 전에 이 하이랄의 병사들은 다 이 복장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쁘네요, 까리하고. 여기서 한번 기념사진이라도 찍어볼까요? 자, 사진을 어떻게 하지? 자, X.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템을 꼭 얻고 플레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쁘고 아름답네요.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즈. 예, 사랑합니다.